버리라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하려면 단기간의 고수익을 목표로 해서는 여러분은 큰 수익을 못 냅니다. 수익 내기 어려워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1%씩만 먹으면 된다. 1%씩만 먹으면 될까요? 그럼 100만 원 갖고 1% 먹으면 얼마요? 만 원 보나요? 그럼 여러분이 1억을 들고 1%씩 먹는다고 1억 들고 1억씩 매일 1%씩 배팅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들을 있죠. 다 여러분이 해석을 해봐야 돼요. 과연 맞는 말인지, 틀리는 말인지. 그렇잖아요. 맨날 들락날락해서 단타 쳐야 돈을 버는 건가요? 장기간에 걸쳐서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여러분이 설정하면 투자자가 백억 자산가님도 어서 오시고요. 투자자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러서 종잣돈을 잃어버리면 원래로 돌아오기가 너무 어렵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불량 기업을 추천하면 그거를 안 사야 된다는 거예요. 불량 감자를 골라낼 능력이 안 되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불량 기업치고 급등 상한가를 워낙 좋아합니다.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은 급등 상한가가 잘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잖아요, 그런 종목을. 아, 오늘 상한가 먹었다고요. 근데 내일 하한가 떨어지고 깡통나는 거 생각 안 해요. 그러기 때문에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기업 분석을 하지 않은 채 차트만 보고 매수하거나 그냥 추천 뉴스를 보고 마냥 오르겠지 생각하고 기대 심리로 매수 가담하면 그래놓고 마음 사업한다고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뻔한 거지요, 뭐. 감자 아니면 상장 폐지잖아요. 관리 종목 넘어가도 관계없이 사잖아요. 불량 기업들을 그래서 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불량 기업의 특징이 뭐냐면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적자 내는 기업. 상장 이후에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하지 못해서 이익 잃어금을 쌓아놓지도 못하고 자기 자본율이 적자 누적으로 가는 기업인데도 그죠? 유볼도 다 까먹어도 막 추천하잖아요. 그몇 번이나 성공할까요? 10개 중에 10개가 다 성공할까요? 10개 중에 한두 개는 성공하지 몰라도 나머지는 다 뭐요? 감자 아니면 깡통으로 가는 거잖아요. 상장 폐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산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두 번째, 그런 기업들은 또뭘 잘하냐면 이름을 잘 받고 툭하면 이름 받고 작전주의 오명이라는 딱 이런 걸 탈피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름을 눈가림하기 위해서 이름을 싹 바꿔야죠. 나 그런 기업 아니야. 니네들 다 기억 잊어버렸지? 그리고 싹 이름 바꿔버립니다. 어떤 기업이 상장 이후로 여러 번 이름을 바꿨다면 이거는 조심해야 되죠. 이익을 잘 내고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기업이 왜 회사명을 자주 바꿔요? 바꿀 일이 없잖아요. 아, 템플턴이 잘 나간다면 템플턴 이름을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템플턴이 못 나가면 사람들의 기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야 되겠죠. 기업도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여러분이 안 사야 되잖아요. 세 번째로, 주가 차트를 보면서 작전주의 경력이 인정되는 기업. 작전주가 특히 뭐죠? 그냥 무슨 뭐 상이 점상으로 날아가지요. 그거 먹는다고 상한가 먹기, 상한가 따라잡기 한다고 또 가서 그냥 그저 상한가 따라잡기 했다가 죽는지도 모르고 상한가 따라잡기 합니다. 오늘 상 나갔으니까 엄청 좋아하죠, 상이. 그죠? 대부분의 최대주의 지분율이 그런 기업들은 10%를 밑돌거나 아니면 대주주가 거꾸로 90%를 넘는 기업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기업이 작전주가? 그건 대기업의 사장이, 그죠? 그 기업의 사장이 대주주가 90% 넘는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유통 물량은 10%뿐이니까 안 팔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마음대로 끌어올릴 수가 있겠죠. 실제로 두 번에 걸쳐서 작전세리 같은 종목을 여러분들이 왜 그랬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적정 주가 대비 10배 이상 솟았던 전력이 있는 기업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시켜라.
최근에 얼핏 그죠? 영진약품이 그랬었고 신라섬유가 그랬었고 또 영풍 아니요 뭐죠? 양지사가 그랬었고 다 이게 뭐 그런 거예요? 왜 그러는지 한번 공통점을 보세요. 허위 공시 경력이 있는 기업, 작전주 전력을 지녔거나 행하기 위해서 뭐죠? 허위 공시라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라진 보타바이오. 그죠? 누구 남편이 그걸 갖다가 허위 공시를 날리면서 작전 세력했다가 큰 집에 가 있죠. 그죠? 어느 날 갑자기 거대 자금이 소요되는 에너지 개발 사업에 이른다. 지난번에 또뭐 했어요? 그죠? 동해안에서 무슨 러시아 그죠? 보물선을 갖다가 캤다 뭐 그래가지고 또 그냥 끌어올려가지고 박 개인들 다음에 또 뭐죠? 카메룬에서 뭐 다이아몬드 해갖고 또뭐 CKNC인가 뭐 그다음에 또 황창에서 또 누구는 돈 벌고 수많은 투자자들은 또 울려버리고 이건 여러분이 하면 안 돼요. 또 자본금이 자주 변동되는 기업. 아니 자본금을 왜 변동시켜요? 돈을 못 버니까 자본금을 계속 변동시키는 거잖아요. 상장 이후에 그냥 툭하면 유상증자, 무상증자, 감자, 전환사채, 신주식권 사채 발행, 그죠? 뭐 제3자변 유상증자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완전히 강도짓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안 사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관계없이 전문가가 추천하면 그냥 사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작전주의 오명을 뒤집어 쓴 거. 자, 양지사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양지사를 이 상한가가 나갈 때 보세요. 딱 이가 2,000원대입니다. 2,000원. 2,000원이 유통물량이 1,598만 주인데 유통물 90%가 지분이 대주주가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큰아들, 작은아들, 뭐 자사주까지 90%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10%뿐이 안 됩니다. 그럼 2,000원이 10%면 159만 8천 주니까 딱 30억이면 끝나는 거예요. 30억 갖고 장난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돈 많은 사람 세 사람만 모여서도 작전이 가능했죠. 야, 나 10억 있어. 나도 10억 있어. 나도. 야, 이거 한번 먹자. 될까요, 안 될까요? 분명히 되죠. 30억만 가졌으면 이거 다 유통물량 10%니까. 개인 투자도 갖고 있고, 기관도 갖고 있는 것도 빼고는 내가 마음대로 주가 조작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실제로 지난번에 개인 혼자서도 장난치다가 걸려 들어갔죠.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한 겁니다. 또, 신라 섬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얘가, 대주주가 신라 섬유. 얘도 나갈 때, 1,000원도 안 됐어요. 672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주주 물량이 90%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럼 유통 물량은 10%입니다. 247만 주. 247만 주가, 그죠? 그러면 1,000원도 안 가. 1,000원이면 뭐예요? 24억이면 끝난 거예요. 24억 갖고 장난친 거예요. 얼마 갔어요? 1,500%가 날라갔죠. 대주주 여기서, 8월 달인가? 아니야. 얼마에 팔았더라, 대주주가. 이게 신라 교역의 회장님이 2주, 이때 한번 팔았습니다. 3월 달인가 4월 달에. 얼마? 8점 몇 퍼센트를 팔았습니다. 나머지는 지금은, 혼자 갖고 있던 것을, 이때 정지가 돼가지고 한동안 못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을 벌린 거죠? 이제는 분산의 요건. 어떤 종목도 80% 이상을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대주주라 그래도 자기 주식을 기업의 주식을 80% 이상 보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90%를 보유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분산 요건에 어긋나서 정지됐다가 나왔습니다. 물론, 얘는 벌써 이미 작전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팔았으면 상당히 많이 먹었죠. 대주주도. 그것이 8.2%인가 팔았습니다. 그래서 82%인가 얼마에 들고 있다가 정지됐다가 지금은 분산돼서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그죠? 공부가 왜 필요한지를 보죠. 자, 분산주가 박재흥 이분이 사장입니다.
지금 20%뿐이 없습니다. 신라교역이 20%를 보유했고 조홍이 15.42%, 충각문화재단이 이렇게 분산을 했습니다. 전에는 혼자만 90%를 들고 있을 때 작전이 날아갔던 겁니다. 조사 들어가면 다 나오겠죠. 그죠? 자, 어쨌든 그래서 작전 세력이 또 무슨 종목이 있나 한번 보시죠. 이게 뭐예요? 현대상선.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적자 기업을 하고 있는데 뭐? 한진해운이 망했다고 여기다 투자 추천해가지고 깡통 수두룩하긴 했죠. 기업이 실적 개선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잠깐만요. 시간이 걸리는데 그걸 모르고 투자 추천하면 그냥 사요. 뭔지도 모르고 그저 스토리를 얘기하면 아 이제 뭐 한진해운이 망했으니까 얘가 대신 돈을 벌 거다. 그다음 그 정은이끼리 만나서 뭔 회담을 벌리면 금강산도 열리고 엄청 좋을 거니까 왔다 갔다 몰빵하세요. 그래갖고 수십 명이 깡통 난 겁니다. 그쵸? 종목 진단 시간에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러면 또 뭐죠? 한번 보시죠. 작전 세력이 엄청나게 나갔죠. 이건 무슨 일이에요? 썬코어입니다. 뭐 사우디 왕자가 뭘 했다고요? 사우디 왕자 100만, 뭐? 100억을 갖다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한다고요? 어디로 갔어요, 다? 맨 뉴스에서 막 흘렸잖아요. 아, 12월 때는 입금될 겁니다. 뭐에 입금될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죠? 다 박살났잖아요. 5일선 매매 기법을 사용했으면 여기서 털렸겠죠. 여기서도 털리고 여기서 털렸고요. 자, 이걸 이렇게까지 들고 가는 사람이 있을까? 이게 바로 썬코어가 과거에 뭐냐 하면 작전했던 루보 종목입니다. 루보. 루보라는 종목이 뒤에 와서 또 작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죠? 누구는 이걸 인수해가지고 횡령해가지고 또큰 집에 갔고요. 그죠? 사장님은 큰 집에 갔고. 뭐 전기 버스를 만든다고 그랬다가 그죠 사우디 왕자하고 친하다고 또 이래가지고 뭐 나만 뭐 아는 뭐 호재가 있어도 뭐 난리가 난다고 빨리 사야 된다고 박살 나는 겁니다. 결국은 상장 폐지됐죠. 끝끝내는 상장 폐지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서 돈못 벌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좋은 기업에다 동업하고 가만히 있어야 돈 버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수많은 종목들 부실 종목 추천해서 장기 투자한다고요. 죽으러 가는 지름길이에요. 지난번에도 어떤 분제 방에 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부실 종목 저 밑에서 한없이 떨어진 거 상한가 나가려고 거기서 추천해갖고 뭐 5천만 원 날리고 있다고. 거기다 또 물타기까지 했대. 이렇게 하면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좋은 기업을 갖고도 시장에 조정할 때 돈을 못 버는데 부실 종목 갖고서 돈을 벌어서 내가 부자 되겠다? 감남매트에서 차라리 입 벌리고 연시를 기다리는 게 낫지. 왜 그렇게 하는 거냐, 이거요. 정석으로 갈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죠? 사이드로 가려고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거래량이 줄면서, 그죠? 뭔가 분출했죠. 신호가 왔잖아요. 그 다음에, 촤. 유료원들한테 공보시킨, 예? 자료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으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걸 팔수 있어요? 여기까지 들고 가지도 못하지만 또 팔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잘못 끝에 가서 이런 데 가서 쫓아가 샀다가 깡통 나는 거예요. 하하하하 하다가 뭐 여기까지 내려와 버리니까 뭐 그냥 깡통이지 뭐예요. 또 이렇게 가면 또 작전 세력 가면 또 여러분이 몰빵을 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몰빵하는 습관이 많거든. 그냥 뒤따 몰빵 갔다가 그냥 깡통. 한마디로 깡통 나는 거예요. 전문가님, 유튜브 보니까 깡통 얘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하도 부실 종목들을 만지니까 못 만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뭡니까? KD건설 지금 부실 기업이죠. 또 뭐 자회사를 인수한다, 뭐 한다. 주가를 허무하게 무너뜨리죠. 이놈과 상한가 먹기다 갔다가 완전히 지금 99원입니다. 이게 왜 사는 거예요, 이런 거요? 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서운하다고 그러니까. 모르면 안 사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모르면 안 산다.
종목을 내가 이해할 수 없다면 안 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길이에요. 가치 투자라는 게 뭐예요? 기업의 가치가 성장하는 기업의 주식을 투자하고 장기 보유하는 것이 그것이 가치 투자예요. 그래서 고평가 나면 매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업의 가치가 한 개도 없는 종목을 급등 나간다고 추천하거나 그걸 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실을 보는 거잖아요. 지금 한국전력이 어떻게 된다 한번 보세요. 무섭죠. 지금 흥하해운도 보여요. 지금 차등감자 들어갔습니다. 이놈은 상 같은 걸 좋아해서 상 먹으러 갔다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차등감자. 차등감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보세요. 예? 굉장히 중요하죠. 좋은 종목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 지금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한국전력 어떻게 됐어요? 네? 신접감자 또. 자, 이거 뭐 먹여줬다고 또 엄청 자랑하는 사람 있더라고요. 아, 내가 뭐 추천해. 바닥에서 추천 35% 먹였다고. 35%가 주식입니까? 그럼 400% 주식 수익 낸 사람은 그럼 뭡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매도시켰습니다. 절대로 근처에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유리원들에서 절대로 사지 마라. 위험하다. 정부 정책이 바뀌는 하지 않는 한 이 종목은 당분간 어렵다. 못 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저께인가요? 우리 유리원 전문가님 나 이거 적금 부어 갖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됩니다. 제가 그랬더니. 안 돼요? 그럼요. 뭐 좋은 일이 있어야지. 이번에도 1분기 실적이 영업이 6,300억 적자입니다. 6,300억의 적자예요. 실적이 부진하니까 더 떨어지잖아요. 신저가를 깨고 내려가는데 이걸 거다가 또 투자하겠다고요? 안 하는 게 낫죠. 좋아지는 종목은 얼마든지 많은데 구태요? 우량주라고요? 우량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유 전문가님 돈 다 빼버렸습니다. 잘하셨네요. 정부에서 어떤 정책이 나올 때까지는 건드리지 마라. 그죠? 아니면 전기요금을 왕창 올린다든지 그죠? 뭔가가 나올 때 그때는 뭔가 달라지는 펀더멘털이 바뀌니까 그때는 몰라도 지금은 살 타이밍이 아니다. 가지 말자. 제가 그랬습니다. 엄청나게 손실 났겠죠. 우량주라고 들고 있다가 개인들이 엄청 좋아하잖아요. 뭐를요? 불량 기업들. 불량 기업들 엄청 좋아하잖아요. 자, 이런 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가야 되는 투자를 공부하지 않고 몰빵하는 습관들이 너무나 많고 공부 안 한 상태에서 자꾸만 몰빵하는 거예요. 분할 매수 가라 그러면 자꾸 몰빵해요. 자, 그럼 보자고요. 그죠? 그래서 부실 종목을 몰빵하지 말. 그 주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업의 이익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가는 기업의 장기적으로. 그죠? 기업의 이익을 따라간다. 이게 안 된다면 우리는 주식 투자할 필요 없다. 가치 투자라는 게 뭐예요? 기업의 가진 실제 값어치인 가치가 시장 가격인, 그죠? 시장 가격인, 예? 시장 가격인 시가 총액보다 싸게 거래되는 경우라면 매수하는 방법을 뭐라 그런다? 가치 투자를 한다. 여러분, 이제 마음이 편해졌나요? 기업이 가진 실제 값어치가, 그죠? 가치가 시장 가격인, 그죠? 그러면 공정 가격이라는 게 뭐예요? 기업의 가치잖아요. 공정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저평가되어 있다면 매수해서 고평가될 때까지 들고 가는 걸 가치 투자라 한다. 아, 이렇게 얘기하면 뭐 또 차트 보고 차트 갖고 뭐 신가치 투자니 무슨 뭐 그죠? 120일 기법이 어쩌니 저쩌니 그게 무슨 가치 투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차트지 차트만 가르치면서 가치 투자를 우긴다면
그거 웃기는 거잖아요. 가 쓰고 뭐 하는 거예요? 가 쓰고 양복 입는 거하고 똑같지, 뭐. 예를 들면, 매년 어떤 기업이 해마다 천억의 순이익을 내고 있어요. 그럼 시가총액이 천억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천억 이하로 있다면 그 기업은 어떻게 된 거예요? 확실히 저평가겠죠. 그걸 뭐다? 그걸 뭐라 그래요? 수익가치라고 그러잖아요. 아, 우리 기업은 돈을 잘 벌었어요. 천억 이상씩 내고 있습니다. 1년에. 아, 그런데 지금 시가총 시장 가격이 천억보다도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저평가잖아요. 그러면 확실한 저평가 종목이라는 마음 놓고 매수해서 들고 가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공부를 안 했다 보니까, 뭐요? 자꾸만 차트 기법으로다가 뭘 하고, 뭐, 캔들이 어째서, 그죠? 뭐, 그죠? 아니면 뭐 이평선이 어떻게 돼서 뭐 여기는 살짜리고 뭐고 다왜 되는 거요? 가치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자, 기업이 자산 가치가 풍부해진다는 건 뭐예요? 자산 가치가 풍부해진다는 것은 기업이 영업을 잘 내서 기업의 자산이 점점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럼 기업의 자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기업의 자산이 점점 까먹는 건 뭐예요? 나쁜 기업이잖아요. 그럼 그걸 안 사면 되는데 그걸 추천하잖아요. 그래놓고 상한가 까먹는다고 자랑하잖아요, 다. 수많은 사이트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게 가치 투자인가요? 가치 투자라는 기업이 끊임없이 실적 개선하면서 돈을 잘 버니까, 돈을 잘 버는 것은 기업의 자산 가치가 커지는 거잖아요. 자산 가치가 커지니까 주가는 장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뭐예요? 휠라코리아잖아요. 주가 상승에 그래서 최고의 모멘텀은 뭐다? 기업의 이익 증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해요, 사람들은요. 아, 기업의 이익이 커지니까 그럼 보자고요. 왜 휠라가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요. 그럼 나 그런 거 사야지. 그죠? 그런 거 사면 되잖아요. 가장 간단한 거잖아요. 아, 얘가 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바본가 이게? 자, 그러고 보니까 어때요? 기업의 가치가 돈을 장난 아니게 벌어, 장난 아니게. 아니, 118억 벌던 게 갑자기 2,175억, 3,570억, 올해는 4,100, 저 4,315억이다. 그런데 이걸 뭐 맨날 팔고 사서 돈을 번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떼돈을 벌었지, 400%요. 뭘 팔고 사고 맨날 열심히 팔고 사고 한다고 돈을 벌었냐고요? 가만히 있어서 그냥 끝까지 들고 갔더니 400%야. 그것이 뭐예요? 가치 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치 투자란 수익 가치, 성장 가치, 자산 가치를 봐야 된다. 물론 배당 가치도 보고 거기다가 아울러 상대 가치까지 판단하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이 이기는 초보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이기는 세 가지는 최소한도 지켜가라. 그러면 여러분은 깡통이 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 상장 폐지도 절대로 안 되고 여러분이 망할 수가 없다.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 손목을 붙들어 매야지 뭐. 그죠? 빨간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넌 망하는 길로 가는 지름길이야. 이렇게 본인을 통제를 해야죠. 그래서 공부가 필요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제 방에서 훈련 받으면 결국 뭐냐 하면 그런 것을 자꾸만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정석으로 가서 부자가 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결국 주가라는 것은 기업의 실적과 실적이 만들어내는 순자산의 쌓임, 그리고 순자산이 늘어나는 속도, 거기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이러한 주식은 시장이 폭락해서 값이 떨어져도 상승장이 오면 가장 먼저 회복되는 거예요. 시장이 폭락해도 떨어지면 가장 먼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국제약의 28명의 가족이 28, 뭐 40년 동안 사가지고 전부 부자로 산대잖아요. 유한양행을 연세대 교수는
43년을 들고 왔는데 집 한 채뿐이 없대요. 나머지는 다 주식이래요. 그런데 부자잖아요. 무늬만 모멘텀인 테마주를 따라다니기보다는 자산가치가 풍부한 주식을 갖는데 시장에 관심을 가질 만한 모멘텀 있는 주식이 매력이 있는 투자인데, 자, 그런 걸 한번 또 보자고요. 자, 요죠? 세기상사.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기상사. 아니, 자기 후배가, 오늘 안 오셨는데, 자기 후배가 이거 상 나간다고 매수해가지고, 잘랐어요? 빨리 자르세요. 그랬더니 안 자른대요. 이상 나간 것뿐이 더 있냐고, 이게. 이걸 장기 보한다고 또 들고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휴, 제가 참 걱정입니다. 그랬더니, 아, 우리 후배가요, 이거 사놓고 장기로 간다고, 절대로 안 판다고. 왜요? 자산이 많아서. 아, 이게 뭐 대안극장이잖아요. 자산이 많나요? 자산이 많을 수 있죠. 땅 부자니까. 그럼 나머지는 뭐 영업이익을 못 내잖아요. 그럼 뭐 꽝이죠. 자산을 자꾸 까먹는 거잖아요. 그냥 복자고요. 실제로 우리 저기 회원 그 자기 후배가 영업이익을 계속 못 내고 있잖아요. 에? 영업이익을 못 내고 자산을 자꾸만 까먹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못 내니까 뭐요? 수익 가치가 없는 기업이잖아요. 또 거기다가 뭐요? 성장 가치인 ROE가 계속 마이너스로 가니까 뭐요? 성장 가치도 없는 기업이잖아요. 그건 자산 가치 뭐요? 자산 총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건 자산 가치도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럼 안 사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왜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이놈의 상한가 먹기에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상 먹으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걸 또 장기 투자한대요. 그러면 이게 올바른 투자 방법일까요? 다 여러분이 상 먹기 위해서 이걸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보면 이런 건 얼마나 좋아요. 아까 보였지만 다 나와. 하나만, 서진 시스템. 이런 걸 한번 보자고요. 어제 강하게 올라갔죠. 오늘 조정받죠. 그러거나 말거나. 얘가 왜 꾸준히 올라가냐고요? 돈을 잘 벌잖아요. 아까 세기상사하고 얘 같나요? 영업이익이 178억 했다가 올해 369억, 올해 500억 번다네. 53억, 96억, 107억, 65억, 101억. 돈을 꾸준히 버니까 어떻게요? 깡통 내라고 여러분을 떼밀어도 안 내. 시장이 폭락해도 올라가. 우리 갖고 있는 에코마케팅 볼까요? 아까 봤지만, 아, 이게 무슨 일이 봐요? 한번 보세요. 왜 이렇게 가냐고요? 왜 종목이 갈 수밖에 없냐? 무슨 가치요? 주가라는 것은 기업과 실적이 맞는 순자산이 쌓여서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거잖아요. 기업의 자산 가치가 커지니까 당연히 좋은 종목이잖아요. 아니, 뭐, 68억 벌더니, 79억 벌더니, 169억 올해는 더블로 360억 번대는데? 예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돈을 꾸준히 잘 벌고 있어. 아니, ROE도 꾸준히 늘고 있어. 14, 10, 19. 자본 총계도 690, 720, 879 늘고 있어. 자산도 늘어, 영업이익도 늘어, ROE도 커져. 뭐가 걱정이에요? 그런데 차트로 저런 부실 기업을 갖다 사놓고서 주가가 싸다는 이유 하나만 사가지고 가치 투자, 신가치 투자를 한다면 그것은 가치가 아니라 뭐다? 쓰레기 종목을 사는 거죠. 아까 뭐라 그랬죠? 불량 쓰레기 종목을 어디야? 휴지통에 버려라.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길로 가는 거예요. 끝끝내 살아날 수 있는 거, 주식 투자해서 끝끝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불량 기업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테마는 그냥 보너스로 생각하세요. 테마가 여러분 돈 벌어주는 거 아니에요. 기업의 주가는 그런 거는 가볍게 담고 재미삼아 하는 것은 저는 인정을 해요. 우리 실제 우리 일원도 제가 차트가 너무 좋습니다. 대창. 아유, 전문가님 보유할까요? 예, 대창. 경고받았네. 그죠? 차트가 이게 너무 좋았었거든. 이걸 공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한번 보시죠. 제가 이거 뭐 보여줘도 뭐 상관없으니까. 잘 어떤 일을 벌렸는지 한번 보세요. 차트 기법을 우리 방에서 하는 거니까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자, 부딪히고 못 올라갔죠. 다 저항으로 계속 이렇게 했습니다. 드디어 넘어갔습니다. 안 깨죠. 이제는 안 깬다는 거구나. 가겠구나. 전문가님, 나 보유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죠? 잘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와 계시는데. 그죠? 그죠? 이거, 뭐 때문에 나간 거예요? 그래핑 기술. 뻥 나갔죠. 저항 하다가, 이제는 지지 하다가 뻥 나가는 거예요. 이게 차트 기법이잖아요. 보이나요? 물론 제가 뭐 유료 방송에서 하지만, 그죠? 차트 기법이 다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이런 테마는 보너스로 보는 거고요. 그죠? 주가는 단기적으로 수급이 결정되지만 수급에 영향을 주는 것은 기업의 실적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수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기업의 가치와 기업의 실적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많은 전문가들한테 듣는 얘기가 뭐예요? 수급이 들어와야 돼. 수급이다. 촉매가 들어와야 된다. 뭐서 그죠? 그죠? 재료가 있어야 된다. 촉매가 있어야 된다. 그죠? 또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 다그 영향을 주는 게 누구예요? 가장 중요한 영향 주는 것은 기업의 가치와 실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 단기적으로 이익 낼진 몰라도 장기적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가 팔고 도망가면 여러분은 또다시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돈도 변하고 기업도 변하고 투자자의 심리도 변하기 때문에 엄청난 변동성을 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추천주라도, 템플턴이 추천주라도 왜 저걸 매수해야 되는지 매수할 능력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히 살아남는 겁니다. 철저한 자신만의 투자 원칙, 신념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이 정석 투자로 가는 겁니다. 그걸 배울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이래야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시장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은 기업의 이익을 믿고 장기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러면 분명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여러분은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사고하면서 어떻게 해요? 좋은 주식을 살라고 했다 보면 저절로 돈이 되지만 부실 기업을 급등 먹으려고 왔던 사람들은 결국은 깡통으로 돌아선다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가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가는 장기적으로 이익을 따라가는 거예요. 백산이 나가는 것좀 보시죠. 기업의 이익에 따라 갑니다. 주가 상승의 최고의 모멘텀은 뭐다? 기업의 이익 증가입니다.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나갔는지. 여러분이 이 수많은 종목, 전문가님, 지금 유료방에 가도 좋은 종목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참 답답하죠. 2,000개 종목이 있는데. 그죠? 그걸 골라내는 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전 종목을 다 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 종목 차트를 다 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야 돼요. 또 볼까요? 이건 뭔가요? 소진시스템. 그래서 가치 투자라는 것은 기업의 가진 실제 값어치인 가치가 그죠? 시장 가격인 시가총액보다 싸게 거래된다면 이건 매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주가는 기업의 이익을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걸 안 보고 뭐만 보죠? 차트만 보고 영업이익 한 푼도 못낸 3년 연속 적자 기업에 그저 유볼드 까먹는 종목을 서슴없이 여러분은 추천주라고 사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자당하고 상장 폐지당하는 거죠. 또 갈까요? 인터없습니다. 어제 전문가님 난리 났어. 뭔데요? 급등 나갔어요. 급등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있을까요? 야, 테마는 보너스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된지, 오늘 시장이 떨어졌으니까 떨어졌나? 그죠? 또 올라갔네. 아유, 또, 우리 유리원 또 난리 났겠네. 아유, 전문가님, 어제,
지난번에 추천해서 맛있게 또 나갑니다. 아유, 진짜 재밌어요. 같이 가는 종목이 누구예요? 슈피겐. 그래서 무료 방송만 잘 들어도 주서도 돈이 된다. 주서도 돈이 된다. 템플턴은 부실 종목 얘기 잘안 하거든요. 부실 종목은 내던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인탑스 나가네. 돈 됐네. 돈이 맛있게 가네. 참, 여러분이 좋은 종목 사서 부자 되는 그런 투자를 해야지. 부실 종목 사서 상한가 먹겠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손실만 끌어안고 생전 돈못 봅니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래에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은 가장 큰 실수다. 무슨냐? 블랙스완은 언제나 온다는 거예요. 블랙스완은 안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언제나 온다. 1년에 두세 번씩 온다. 광기에서 패닉, 붕괴로 이어지는 사이클이 이제는 없어질 거라고 믿는다면 그야말로 그것은 어리석은 투자자죠. 과거의 주가 차트만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경고 메시지예요. 과거의 차트를 보고 앞으로도 이럴 것이라 추측하는 것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기도 하고 틀리도 하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할 수 있어도 앞에 차트를 보고 똑같은 모습으로 갈 것이라는 것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죠. 시장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한 번씩 어느 방향으로든 미친 듯이 나뛸 수 있는 것이 블랙스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인들이 쓴 투자 지침서를 많이 읽되 그들이서 어디서 손실을 입었는지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투자에서 실패한 것은 여러분이 실패해서 교훈을 삼으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지고 더 많이 볼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 그거 실패한 거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뚜껑 열리니까 전문가님, 그 종목 얘기하지 마세요. 나 속상해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안 늘어나요. 왜 바둑 고수들이 바둑을 지고 나면 반드시 복기를 할까요? 어디서 실수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투자자들만큼은 안 하려고 그래요. 참 신기하죠? 리스크 관리의 핵심은 손실을 줄이는 거잖아요. 당신이 가장 강력한 적은 누굴까요? 본인이에요, 본인. 자신의 종목 선정 능력이나 뛰어난 두뇌만으로 투자에 성공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재무 분석을 잘하는 공인회계사가 어떤 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공인회계사를 하고 있었는데, 공인회계사 치고 돈을 번 사람을 별로 못 봤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기업에 투자하면서 자기가 봐야 될 재무제표를 안 봐요. 재무제표를 보는 것은 성공의 비밀지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성공 투자의 비밀지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재무 분석을 안 보더라니까요. 제 방에도 왔는데, 공인회계사 출신인데도, 자기가 투자를 하는데, 그걸 안 보고 차트만 보고 주식을 몰빵을 해요. 그게 이길 수가 있나? 어디서 깡통 났습니까? 게임주에 몰빵했습니다. 참.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랬더니 공인회계사 근무한대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면 멘사 옆에는 머리가 얼마나 천재들이죠. 천재들도 참지를 못해서 수익률이 형편없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머리만 갖고 트레이더 하니까 수익률이 형편없더라고요. 30년 기록인가? 10년 기록 보니까 5점 몇 퍼센트던데요? 시장이란 가능한 많은 투자자들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주가 아저씨는 그래서 여러분을 갖다가 조울증 환자로 만들기도 하고 또는 기분이 업돼서 미쳐 날뛰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오늘 상 나갔어요. 내가 미쳐 날뛰는 거죠.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과도한 자신감을 가질 때 여러분은 낭떠러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심 탈레브가 현재 시장에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식은 대체적으로 다 틀린 얘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재밌죠? 블랙스완이, 이 하얀 백조만 있어야 되는데, 이 갑자기 이게 블랙스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하얀 것만인데 이게 누가 색칠한 건가 이거? 그죠? 예. 그래서 옷을 넣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종목을 자주 교체해서 돈을 버는 경우는 흔치 않을 뿐만 아니라 교체한다는 것은 그 기업에 대한 연구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봐라. 내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당신의 과거는 쫓아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시장에서 실패했다고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규절이 있죠. 에? 어떻게요?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리라. 모험이 없이 대가는 없어요. 그래서 위험에 잘 대비하면 할수록 과실을 더 달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가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위험이 없다면 뭐 수익이 없죠. 꿈의 차트님, 주식을 부자가 될수 있을까요? 부자가 안 되면 왜 주식 투자해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까 제가 보여줬잖아요. 네, 더젠비전을 사서 지금 10년을 들고 왔으면 1,000만 원이 얼마 됐어요? 1,270%가 났는데, 10년 동안. 나는 갖다 1억을 담아놨더니 12억이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고 갔냐고요. 못 들고 간다니까요. 내가 부실 종목인지 좋은 종목이를 분간을 할지를 못하잖아요. 그저 전문가의 의지에서 전문가가 추천하면 이건 좋은 종목이다 생각했지. 내가 분석해보니까 전문가가 추천이 올바른 종목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분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필요한 거죠. 내가 좋은 종목 조차를 모르는데, 그죠? 당연히 주식으로 부자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냥 추천주에만 목매고 전문가가 추천하니까 그건 좋은 종목이다 생각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러니까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손흥민이가 축구를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결국은 기본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또, 뭐죠? 우리나라의 피겨 스케이트 최고 김연아가 왜 그렇게 잘할 수 있었을까요? 기본에 충실했던 거잖아요. 손흥민이가 기본에 충실하지 않았으면 어제가 제가 잠깐 유튜브를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데 축구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 전문가님 그런 것도 못습니까? 예. 6학년인데요.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와, 쟤는 대단하다. 앞으로 차세대의 스트라이커가 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왼발, 오른발 슛을 다 하고요. 구력도 빠르고요. 체력도. 헤딩 슛이고 못하는 게 없어. 손흥민이가 왼발, 오른발을 다 하니까 이게 왼발을 찰지 오른발을 찰지 방어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선수가 막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또 주력까지 빨라요. 그죠? 그건 기본에 충실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럼 주식 투자에 기본에 충실하는 건 뭐예요? 최소한도 여러분이 데이터를 믿어야 되잖아요. 전문가를 안 믿어도 좋아요. 데이터를 믿으라는 거예요. 템플턴을 안 믿어도 좋아요. 여러분이 데이터를 믿는 것이 낫지요. 그것이 여러분이 망하지 않을 길이잖아요. 데이터를 안 믿고 전문가들이 스토리를 얘기하면 그걸 믿을 건가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다, 또 이렇게 얘기하죠. 데이터는 다 기업들이 장난쳐서 또뭐 분식회계를 한다. 아, 분식회계하면 기업은 망하는 건데 그렇게 쉽게 분식회계를 합니까? 불량 기업들이 분식회계를 하지 좋은 기업들은 분식회계 잘 못해요. 그죠? 제가 가끔 유튜브 볼때 재밌는 장면을 보면, 와, 저놈은 정말 잘하더라. 어딘지 잘 몰라요. 제가 축구를 하는 거 잠깐 유튜브를 봤는데, 아무 왼발, 오른발, 뭐, 헤딩, 뭐, 못하는 게 없어. 빠르기도 엄청 빨라. 같은 초등학생인데. 야, 쟤는 앞으로 유망주 되겠구나.
어떻게 왼발 오른발을 마음대로 쳐요? 그죠? 쉬운 거 아니죠? 더불어민주 축구 강이에요. 그럼 제2의 손흥민이 또 나오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상만 안 당하고 잘 가면. 이게 정석이에요. 우린 주식 투자의 정석은 뭐예요? 데이터를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뭘 믿을 거예요? 전문가를 믿을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일일이 여러분이 기업 탐방을 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그러니까 재무 분석은 여러분의 성공 투자의 비밀 지도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절제력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이 뉴스, 위험이 없다면 수익도 없고, 내가 가진 돈을 주식에 쏟아붓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주식을 쏟아붓지 않은 절제력도 필요하고, 좋은 뉴스나 정보를 접했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블랙스완이 잘 모르는 시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절대 뛰어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상품, 금융상품이라는 것은 여러분을 위한 상품은 세상에 없어요. 그것을 만든 사람을 위해서 만든 상품이지, 고객을 위한 상품은 없다라는 거예요. ELS는 누구를 만든 거예요? 기관이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만드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은 환매를 마음대로 못하고, 기관은 환매를 할수 있잖아요. 내가 유리할 때는 환매를 할수 있어요, 기관은. 개인은 마음대로 환매를 못해요. 이자 6%, 7% 준다고 그래놓고. 그러다가 뭐예요? 잘못하면 원금까지 까먹지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증권 브로커가 고객에게 해주는 서비스란 은행 강도가 은행에게 해주는 서비스와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블랙스완은 못 가요. 극단값을 가지고, 극단값을 가지고, 그죠? 극도의 충격을 주는데 그 존재가 드러나면 인간은 적절한 설명을 시도해서 설명과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블랙스완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나심 탈레브가 한 얘기입니다.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응하는 편이 옳다. 아니, 블랙스완이 나왔다고 우리 시장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시장이 폭락이 나왔다고 주식을 다 팔아야 됩니까? 시장에 순응하면 돼요. 순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좋은 종목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걱정이 뭐가 있어요? 부실 종목 샀으면 시장이 폭락하면 다 팔고 도망가야 된다. 그런 엉터리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좋은 주식을 사서 저축해서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건데, 그죠? 시장이 하락했다고 다 팔고 도망간다면 그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볼까요? 시장에 남아 있어야 돈을 버는 거예요. 내 종목이 떨어졌다면, 아, 이게 좋은 종목이다. 시장이 떨어져서 주가가 가격이 싸졌다면 더살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보유를 하라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추가 매수하면 올라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주식 수가 늘어나면서 손실 난걸 복구하고 더큰 수익으로 돌아오는 것이 수도 없이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안 하고 떨어지면 더 사요. 그죠? 예, 세훈 아빠님, 어서 오시고요. 신문이나 잡지에 실리는 투자 기사의 99%, 텔레비전 방송에 나오는 내용의 100% 쓰레기 종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급락으로 블랙스완이 왔다고 다 팔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라. 자, 볼까요, 또? 자, 이건 뭐죠? 인버사 사태가 난리 났었죠. 물린 개미들, 외국인. 하, 참, 안 됐죠, 저도. 그죠? 이뭐 코오롱 생명과. 이거 처음 나올 때, 그죠? 유튜브 들어가 보시죠. 어떤 일이 나왔나. 전문가들이 뭐 인보사가 돼서 무슨 관절염이 어떻게 돼서 엄청나게 뭐 수익이 날 거고 그러니까 매수해야 된다고 아우성 칠 때는 언제까냐 같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신저가를 깼지. 우리 유료원들은 제가 올라갑니다. 매수해 보시죠. 단 추세가 이탈하면 바로 잘라버립니다. 여기서 매수했어요. 올라가서 아 잘라요. 이제 끝났습니다. 이탈을 잘랐어요. 이거 먹고 나왔어요. 한 3, 40% 먹었나?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절대 근처에 가지 마세요. 절대 근처에 가면 안 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인보사 사태가 나서면서 그냥
하한가로 딱 떨어지더라고. 여러분한테 신규 상장 종목 어떻게 알아? 시초가를 돌파하면 4대. 시초가를 깨면 어떻게 알아? 일단 도망치고 봐라. 딱 맞았잖아요.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가 엄청난 수익으로 뭐 일본에 수출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 엄청나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왜 이렇게 됐나? 우리가 전문가들이 이런 걸다알수 있다면 신이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공부를 안 했다는 거죠. 그죠? 신규 상장 매매 방법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도 안 하고 그냥 또 그냥 스토리 마케팅에 걸려들어서 그냥 붙들고 있으면 지금 눈탱이가 밤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초가 깰 때는 빨리 도망가라 그랬더니 또 붙들고 있다가 그냥 아이고 엄청납니다. 유테크 제3자 배정 대상으로 수십억 이상의 유상증자 증시에서 통상 호재도 받아들여요. 참 일반 공모에 비해서 할인율이 높지 않아서 주가 희석 우려를 줄이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니까 기업들의 입장에선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자본금의 10%뿐이 못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이 부실을 메우려는 증자는 여러분은 투자, 우리 그죠? 전문가님, 유상증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제가? 기업의 부실을 메꾸려는 유상증자라면 여러분은 주식을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 투자하지 말라. 그래서 증권 브로커가 고객에게 해줄 수 있는 서비스는 증권 브로커가 누굽니까? 증권회사잖아요. 서비스라 은행 강도가 은행이 해줄 서비스와 비슷하다. 투자의 내기 등에 나온 얘기죠. 모르면 안 하는 겁니다. 큰 손들의 움직임에 너무 쉽게 동참하지 말고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라. 주식 가격이 오르면 분명히 매수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큰 손들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주가가 떨어져야 돈을 벌수 있기 때문에, 그죠? 가끔은 와장창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아이고, 무서워. 저거 또 장대음봉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아, 두려워요. 아, 장대음봉 나왔는데 저거 팔아야 되나요? 속상합니다. 괜찮아요. 아무 일 없을 겁니다. 아무 일 없어요. 그죠? 그 사람들은 싸게 사기 위해서 가만 있어봐. 오늘 그지? 아유 오늘 30억만 팔아. 저거 좀 싸게 사야 되는데 개미들이 너무 달라붙네. 팔아버려. 확 팔아버리면 어떡해? 무섭죠. 장대음봉 나오니까. 그잖아요. 장기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중장기 중 뭐죠? 중단기적으로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여러분의 감정이에요. 그죠? 여러분의 감정이 흔들어 버리잖아요. 그죠? 시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주가를 결정하죠. 그래서 시장 흐름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면 여러분이 뭐예요? 숲을 못 보는 거예요.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보는 우를. 그러니까 맨날 캔들이 어쩌고 저쩌고 맨날 나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숲은 볼 생각을 안 해요. 시장 흐름과 관계없이 좋은 기업을 우상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종목을 분석하려고 했어야 되는데, 종목을 안 보고 뭐만 보는 거예요? 뭐만 보는 거예요? 시장만 보라고. 시황 알려주세요, 시황. 시황. 아, 좋은 종목 사라고 그러면 시황, 시황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존 템플턴이 뭐라고 그래요? 질문이 잘못됐다. 그죠? 개별 종목의 가치를 판단하고 매수하고 시장의 흐름과 경제 전망에 좌우되지 말라. 개별 종목의 움직임이 주식 시장의 흐름을 결정하는 것이지 그 역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가 존 템플턴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떨어질 거라고 믿으면 주식은 팔아야 되고 반대로 주식을 사야 한다면 뭘 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그죠? 큰 손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죠. 큰 손들은 주가를 가지고 논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실적이 개선돼서
아주 좋다고 뉴스에서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제가 우리 유리원들하고 같이 여기서 2015년에 매수해서 끌고 가다가 갑자기 장대 연봉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전문가님 손절할까요? 왜요? 아, 이거 무슨 악재가 나왔는지 갑자기 장대 연봉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글쎄, 연 3일 동안 떨어뜨리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 일 없을 것 같은데요? 저건 큰손들이 장난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을 떨구기 위한 작전일지 모른다. 따라서 흔들리지 말자. 내가 빡 붙들어준 거예요. 딱 붙들어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장대 양보로 딱 울리는 거예요. 기관 외국인이 장대 양보로 그냥 사가지고 확 끌어올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뭐였어요? 따라가지 마세요. 또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땅땅 이튿날 동안 떨어뜨리다가 다음날 이번엔 삽니다. 추천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또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한 3일간 매도로 대응하다가 갑자기 매수로 전환해놓고 주가를 상승시킵니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 참 재밌죠. 개미들은 본전 찾으려고 본전 찾았으니까 일단 얼른 팔고 도망가야지. 개미들은 다 도망가는데 외국인은 끊임없이 삽니다. 주가를 올라가는데 끊임없이 사는 외국인과 주가가 올라가면 끊임없이 팔아제끼는 개인과 개인이 돈을 벌수 있다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한참 잘못됐죠. 아니, 주가가 끊임없이 올라가는데 외국인은 사고 있는데 걔네들은 끊임없이 도망가. 그럼 무슨 돈을 벌어? 돈을 버는 건 기적이지. 그렇잖아요. 우리 유런도 실제로 그랬습니다. 전문가님, 아유, 나는 참 아직도 어리석네요. 당연하죠. 그건 배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거 큰손들의 움직임. 제가 이거가 나갈 때 정리했던 거예요. 이거를 대주주가 90%, 시종 유통 물량 10%, 48만 5천 주, 3,500원 곱하면 160, 뭐 16억 9천인가요? 106, 뭐지? 16억 9천만 원 갖고 장난친 거예요. 품절 주다가 또 이건 뭐죠? 대한방직 품절 줍니다. 얘도 주식 수가 없어요. 그 작전 세력이 매집으로 끌어올린 다음에 털은 거예요. 결국 뭐요? 세 명인가 다섯 명이 큰 집에 갔죠. 전무원이 다 알고 있습니까? 작전 세력 끌어올리고 상 빨리 도망가야죠. 상임 실적도 부진해요. 대한방직 얘가 뭐요? 자산주잖아요. 그죠? 자산주. 네, 주식머신 수고하시고요. 좋은 종목을 들고 가면 이렇게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오, 그죠? 뭐죠? 이 솔루션. 아유, 더 가네, 더 가. 왜 그러는 거야? 그만 가. 그죠? 자, 종목을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떨어지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최근에도 제가 우연한 기회에 어떤 펀드 매니저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가치 투자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야 된다고. 역발상을 하라는 의미로 얘기를 해석해야 되죠. 역발상의 의미로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차트를 가지고 매수할 때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것은 여러분의 손을 베입니다. 많은 방송을 여러분이 보시다 보면 우리는 장대 음봉을 매수해서 수익을 크게 내는 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유료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말. 주식 격언에 이런 말이 있죠.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마라.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죠. 우량주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야 된다. 과연 그럴까? 그게 맞는 방법일까?
급격히 가격이 떨어지는 주식에 현혹되지 않는 것. 왜 현혹되지 말아야 되느냐? 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미국에서 나오는 클러스터 이론이라는 건데요. 장대 음봉이 나오면 올라가기보다는 떨어질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캔들을 조사해 보면 장대 음봉보다 장대 양봉이 유리하고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은 사는 방법이 아닙니다. 팁으로 드린다면 작은 양봉에 여러분이 사셔야 됩니다. 칼이 떨어지는 것을 멈추고 나서도 싼 값에 주식을 매수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다고 조급증을 버리고 인내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인내는 황금을 준다고 해도 못 참고 크게 깎아줬으니까 살라고 들어갑니다. 우리 유리원도 실제로 제 방에 와서 공부하면서 세 번이나 저한테 자랑을 했었습니다. 제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아, 왜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깎아줬으니까 싸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다음날 양봉 내니까 저한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요? 그 다음날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더 떨어져 버렸죠. 아, 또 쌍코피 났네요, 전문가님. 아유, 이제 시키는 대로 할래요. 괜히 해가지고, 예? 우량주 장대음봉 사라고 그래서, 우량주 장대음봉, 그죠? 가치 투자는 장대음봉도 사야 된다고 그래서 역발상으로, 그래도 더 터졌습니다. 오르기 시작하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떨어지고 있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증명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는 방법을 대부분이 몰라요, 초보자들은. 또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도 몰라요. 현금은 위험 없는 자산이에요. 그래서 비중의 원칙이 중요하고 투자의 일부는 현금을 보유하고 우량한 종목이니까 이렇게 조정이 들어올 때 여러분은 좋은 종목의 가격을 싸게 사주면 매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내 종목이 갈라 그러는데? 알았어, 더 사지 뭐. 한데 왕창 몰빵을 해놓으니까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건 강조해도 여러분 지나치지 않아요. 그래서 매수는 분할로 가는 거고, 매도도 분할 가는데, 매수는 훨씬 더 분할을 많이 가야 됩니다. 매도보다도. 위험이 없다면 당연히 수익도 없겠죠. 우리가 투자한 돈을 다 잃더라도 우리 삶에가 변화가 없을 정도로 투자하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지금 주식 투자한 돈다 잃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살아가는데, 직장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 없고, 돈 버는데 아무 지장, 그 정도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은 영원히 이기는 투자자가 할수 있어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는 욕심이 많거든요. 모를수록 더 욕심이 많아요. 알면 알수록 주식시장이 무서운 걸 알아요. 모르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두려움을 몰라서 있는 대로 몰빵하다 깡통 내는 거예요. 알면 무서우니까 안 하죠, 그렇게. 좋은 뉴스나 정보를 접했을 때, 그죠? 불안하면 반 매도하시고 갖고 가세요. 내돈 아니니. 그다음부터 내돈 아니잖아요. 그죠? 정배열을 보면서, 어이구, 참. 아, 좋은 일이잖아요. 자, 우리가 떨어질 것이라고 믿으면 주식을 팔아야 되겠지만 아무것도 난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때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심리 게임인지도 몰라요. 공포와 탐욕으로 주식시장은 이루어졌다고 그러죠. 비중의 원칙을 지켜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식에 비중을 담는다면 투자에 심리적으로 안정감과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억을 들고 있습니다. 10종목을 나눠서 담았습니다. 또는 20종목을 담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한 종목에 500만 원씩 담았습니다. 한 종목이 잘못돼서 다른 종목에서 수익 내면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그런데 몰빵하면 어떻게 돼요?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또 너무 또 비중을 나눠서, 아니 1억 들고 100만 원씩 담아서 100종목 담는 게 유리할까요? 그만큼 기업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기업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때는 종목 수를 줄여야 되겠죠. 그죠?
그것이 여러분의 큰 수익을 가져가는 거니까. 그것이 집중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공부가 안돼 있는 사람은 집중 투자하면 무서워지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뭘로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나쁜 일이 생긴다. 그죠? 온전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죠. 그래서 조셉 머피는 머피의 법칙을 얘기해서 내 마음가짐을 뭘로 가느냐. 나는 안 돼. 주식은 안될 거야. 계속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정말 안 되는 거지. 그게 머피의 법칙이잖아요. 그걸 벗어나요. 나는 주식하는 것만 살 때마다 내건 떨어져. 사는 방법은 모르면서 내가 사면 주식이 떨어지고 상대방이 사면 올라간대. 그런 게 어딨어요. 어떤 생각을 내 마음속에 심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걸 뭐다? 바로 자신이 갖고 있는 마음가짐. 다시 말해서 불교에서 뭐죠? 원효가 얘기한 원효 스님이 얘기하는 뭐죠? 일체의 유심조. 모든 것은 내 마음에 달려 있다. 내가 제대로 보는 눈을 키워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유진테크 실제로 우리 유련이 했던 일입니다. 전무관님, 내가 장대 음봉 나와서 샀습니다. 잘했나요? 에이, 글쎄, 내일 봐야 알죠. 그 다음날 양봉을 냈어요. 여기서 샀다고, 여기 저점에서 샀다고 자랑을 하더라고. 글쎄, 봐야지. 그거 몰라. 제가 볼 때는 안 사야 되는 거예요. 안 사요? 에? 그 다음에 다 양봉 냈으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기분이. 내가 정말 싸게 샀으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았거든. 그래서 자랑을 했어. 그 다음날 양봉이 났으니 자랑했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나 이실직고합니다. 어제 장대 음봉에서 매수했걸랑요. 그래서 올라가는 걸 보니까, 아이, 너무 좋았거든. 그 다음날, 올라간 게다 떨어지네. 그 다음날, 더 떨어지네. 쌍코피 났습니다, 전문가님. 하지 말라는 짓또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장대 음봉 사지 말라 그랬죠. 그랬더니. 떨어지는 칼날을 잡고 싸다고 우기지 마라. 좋은 기업이라도 주식 격언을 믿고 우량주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 손만 베인다. 주식은 음봉은 음봉을 부르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음봉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복많은 이쁜님도 어서 오세요. 유료방송에서 보는 건 너무 많이 강의해 주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죠? 현대차 또. 장대 음봉 떨어지는 칼날에 잡아 우량주 장대 음봉 떨어지는 칼날에 잡으라고 또 난리가 났어. 우리 요단 빨리 도망가. 큰일 났어. 빨리 도망가야 돼. 왜? 아, 이거 뭐 저기 10조 3천억을 갖다가 예, 저 한전부지를 인수했다는데 어떡해요? 도망가. 끝났어. 당분간. 그것도 여기 또 떨어지는 칼날 또 잡은 사람들은 지금 엄청 고생했지요. 아직도 본전 안 왔지요. 20만 원 언제 옵니까? 아, 현대자동차가 20만 원 왔나요?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사지 말라는 거예요. 떨어지는 칼날. 현대차. 지금 얼마입니까? 12만 8천 원입니다. 20만 원은 언제 옵니까? 모릅니다. 몇년 걸렸습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째 지금 죽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니까. 무섭죠? 그러니까 떨어진 칼날 잡지 말라는 거예요. 뭘 잡아야 되는지 배워야 돼요. 그죠? 뭘 잡아야 되는지. 개인들은 그래서, 개인들의 실수의 대부분은 뭐예요? 최소 매수할 때, 최초에 매수할 때, 주식을 너무 많이 사서, 주가가 추가 하락할 때, 추가 매수할 여유 자금이 없다는 것이 결정적인 실수라는 거예요. 그게 에드윈 슐로스가 한 얘기예요. 벤저민 그레엄의 수제자, 에드윈 슐로스와 워런 버핏인데, 워런 버핏은 집중 투자로 갔고, 에드윈 슐러스는 분산 투자로 간 사람입니다. 아들도 분산 투자를 합니다. 한 종목에 20%까지는 투자를 해요. 그 이상은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이 에드윈 슐러스입니다.
워런 버핏은 집중 투자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벤자민 그램한테 배워서 한 사람은 분산 투자를 갖고 한 사람은 집중 투자를 갔습니다. 워런 버핏은 나중에 필립 피셔를 만나면서 집중 투자를 하게 되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요? 그래서 분할 매수가 얼마나 훌륭한 기법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의 명인들이. 그런데 여러분만 안 하잖아요. 명인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벌써 연세가 벌써 70, 80세가 넘어갔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걸 안 듣고, 그죠? 그 좋은 조언은 안 듣고, 그저 내가 그냥 급등해서 나와서, 그래서 실제로 우리 유련 친구가 세 명이 모여서, 고등학교 동창 세인치 모여서 싸움을 벌렸어요. 집중 투자가 오르냐, 분산 투자가 오르냐, 어떤 걸 해야 돈을 버느냐. 두 사람은 집중 투자에서 깡통을 냈고, 한 사람은 분산 투자에서 깡통을 안 냈고, 돈도 안 잃었습니다. 내가 기업을 분석할 능력이 안 되면 분산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내가 기업을 분석해서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면 집중 투자를 해야 돈을 더 버는 겁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매일 서로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두 사람은 깡통을 내서 억대를 까먹고, 한 사람은 신용 걸었다 억대 까먹고, 한 사람은 정보 받고 몰빵했다 깡통 나고, 제 방에서 공부한 사람은 깡통 안 나고 잘만 가고 있고, 지난번에 한번 와서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무료 방송에. 여러분이 어떤 투자를 가야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애를 태우죠. 자, 그러면 시간이 또 됐으니까 여러분의 종목. 자식한테 제가 물려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식한테 물려주라. 얼마나 좋아. 연인 신고가 가고 있잖아요. 오늘도 나갔나 모르겠습니다. 고엔트. 자, 궁금한 종목 채팅창에 올려주시고요. 채팅창에 고엔트. 오늘은 좀 떨어졌나요? 아유, 아직도 괜찮아요. 자, 채팅창에 종목을 한번 올려보세요. 공부하러 하실 분은 열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죠? 여러분이 평생 투자할 수 있는 시간. 제 공부 시간은 오전, 오후, 저녁 강의가 있고요. 지금은 채팅창에 궁금하신 종목 채팅창에 올려보시고요. 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40강의